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갑자기 차단기가 떨어질 때뭐 때문에 떨어지는지 그 원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차단기가 떨어지면 참 난감하죠. 불도 킬수 없고, 더군다나 깜깜한 밤에 차단기가 떨어진다면 더 문제가 크겠죠. 그래서 당장 응급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정집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영상에 있는 이 차단기 형태는 가정집보다는 일반 사무실에 있는 차단기인데요. 생김새는 똑같으니까 일단은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만약 차단기가 떨어진다면 제일 먼저 하실 것은 집에서 차단기에 있는 위치를 가셔가지고 차단기 뚜껑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충 비슷하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단기를 일단 차단기가 내려갔으니까 다시 올려봐야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일단 전체 차단기에 있는 것 전부 내리십시오. 큰 것도 그렇고 이 작은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차단기 내리시고요. 그 상태에서 메인 차단기만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메인 차단기는 안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면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할수 없죠. 그냥 기술자를 불러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 하나 먼저 올리시고요.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나머지 이 작은 차단기들을 하나씩 올려봅니다. 하나씩 올리다 보면 어느 시점에 한 개가 떨어지는 게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만 내리고 나머지는 다 올려놓으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임시로 벌써 일단 뭐 전동을 킬수 있다든가 가전제품을 쓸수 있다든가 그 다른 거그 떨어진 거 하나만 제외하고는 일단 임시로 작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아무런 불편이 없고 일단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일단 그렇게 쓰시고 다음날 전기 기술자에게 그 물어봐도 됩니다. 떨어지는 거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올리고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떤 게 원인이 돼서 떨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집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열 혹은 전등 또 에어컨 이런 식으로 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등이라 써져 있는 차단기는 전등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열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런 콘센트, 벽에 있는 콘센트에 관련된 겁니다. 대부분 떨어지면은 이 전등 쪽은 잘안 떨어집니다. 대부분 이게 전열에서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기술자가 수리해야 되죠. 근데 전열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벽에 선이 이상 있는 것일 수 있지만은 그쪽에 연결된 가전제품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가전제품만 고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전제품이 어떤 건지 찾으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겠죠. 떨어진 차단기가 전열일 경우에 거기에 연결된 제품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일단은 벽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의 전기 코드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단기를 다시 올려보세요. 그러면 안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떨어진다 그러면 또 뭔가가 또 연결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런데도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전기 선 쪽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콘센트에 연결된 가전제품의 전원 코드를 모두 빼고 나니까 차단기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가전제품이 이상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 가전제품이 어떤 건지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 떨어진다는 그 차단기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가전제품 코드를 하나씩 꽂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차단기가 뚝 떨어지는 시점이 있겠죠. 그러면 그때 전원 코드를 꽂은 그 가전제품이 고장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꽂았는데 차단기가 떨어진다든지 테레비를 꽂았는데 차단기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은 그 차단기에 떨어지는 시점에 꽂은 가전제품이 고장이죠. 그러면은 그 가전제품 코드만 뽑은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꽂았을 때 차단기 떨어진다면 에어컨 고장이니까 에어컨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가 고장났다면 냉장고 그 회사 만든 회사에다가 전화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기는 이상 없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가전제품 이상이니까 가전제품 붙이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